반갑습니다. 듀화. 야, 우리 1교시 때 주화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눈치 챙겨. 주화라고 하면 돼요. 네. EBS로 대학 갈 친구들. 듀화. 네, 반가워요. 자, 전국의 생윤러들, 만점 제자님들, 우리 동진인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1교시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 아침을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의 성실함. 그것도 고맙고요. 와,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이 시간 잘 즐겨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열정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역시 생윤러들 다워. 그 고퀄에 맞는 그런 수준을 아주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2교시 때도 자신 있습니까? 이 수준 끌고 갈수 있죠? 믿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굿즈 상품 이번 시간에 없죠? 라고 하는데, 있어요. 있어. 보세요.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어왔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넘나 귀엽죠? 펭수. 펭수 가방 안에 텀블러 앤드 고퀄 다이어리 앤드 기분 좋게 붙이는 스티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요 상품 요거 오늘 나가요. 이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절대 소극적인 태도 높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리액션. 그리고 서로 눈치 보지도 말기. 편안하게 네, 여러분들 리액션 보내주시고 제가 퀴즈를 낼때잘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답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퀴즈 소개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상품을 타가는 건 자, 1교시 때 이제 이미 상품을 타가신 생윤러들이 있는데요. 2교시 때에도 제가 중간중간중간 세 개의 퀴즈를 냅니다. 세개 퀴즈의 내용은 기생충식 얼굴 맞추는 거예요. 사상가들의 얼굴인데요. 눈을 가리고 나갈 겁니다. 저 사상가가 대체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문제가 나갔을 때그세 사상가를 기억하고 답을 쫙 올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을 얘기해 주신 친구에게 이 상품을 드려요. 네, 그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야, 사람 얼굴 맞추는 게뭐 그렇게 중요해?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문제의 사파 얼굴만 봐도 아우 그분이 나오셨네 할 정도의 경지가 되거든요. 예, 그런 우리들이어서 야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고퀄의 사상가 얼굴 맞추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역시 1교시 때 여러분들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잘했죠요. 2교시 때도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내해야 될게또 하나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환 혹시 1교시 때 준비 안 했다면 교환 준비해달라고 했죠? 완전 정성 들어간 고퀄 교환이라고요. 이거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1교시 때 문제 풀다가 예술과 윤리 한 문제, 네, 정답 얘기 안 하고 간거 있죠? 그죠, 여러분? 네, 그거 제가 정답만 일단 얘기해두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 손자 풀어보면 좋은데, 2019학년도 9월에 그 7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요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관 문제, 2020학년도 수능 4번 문제, 정답 4번이고. 그래도 혹시, 네, 황교안 아니에요. 그냥 교환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 놓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남겨주시고요. 혹시 강의를 다시 보고 싶어요. 강의가 너무 좋은걸요? 이런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보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의 대화를 봐요. 시선이 조금 돌아갈 때. 근데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30초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 정도면 다 안내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9번 문제, 그러네. 9번 문제. 9번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한번 들어올래요? 거기에 들어와 제가 정답하고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고요. 네. 여기 라이브 클래스에도 혹시 제가 뭐쓸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암튼 제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예, 있대요. 거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어때요? 인정? 받아주실 거죠? 네, 좋아요. 그럼 모든 안내는 한것 같아요. 자, 안 잊어먹고 하려고 다 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예고한 대로 서양 사상이에요. 제가 동양이 더 좋아요, 서양이 더 좋아요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서양이 더 많던걸?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완전 자신 있겠는 거야? 가볼까요? 네. 서양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주제가 뭔가 했는데 바로 생사가 나왔으니까 감이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좀 끄적여 보고 갈까요? 서양 사상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가? 일단은 서양 사상 자체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할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의무론, 공리주의, 더균리, 도덕과학적 접근. 요 한 포인트. 이거 한 문제 꼭 나와요. 요 하나 나오고요. 그 외에 서양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이 사상가들을 맞출 수 있는 주제는 앞에 있었던 동향하고 같아요. 일단 생사관, 직업관, 예술관, 요 세 가지 세트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플라톤. 아까 어떤 친구가 플라톤 형, 형님 이라고 하시던데 친해두세요. 문제 잘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암시를 줄지? 나 플라톤이야. 나 맞춰줘. 1번이야. 암시를 줄지 모르잖아요. 네, 플라톤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 에피쿠로스, 마르크스, 와 같은 사상가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사상가들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쫙 하면 오, 압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 사상가들을 요 주제에서는 요렇게 각각의 특성, 공통점 요거 박아놔야 문제 연결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인원수는 많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적용할 부분이 많으니까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서양윤리 이야기할 때 우선 생사관 갑니다. 생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 이름 어떻게 익숙해요?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서양이 재밌다는 말 취소? 아니야. 그래도 서양 사상 맞춰봐. 그러면 또 엄청 재밌어진다. 요 세 분 이름 익숙하죠? 자 그러면 이 세 분을 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개념 요소 한번 가볼까요? 플라톤 선생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데아죠?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혼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아무것도 아님. 이 말 알죠? 제가 그냥 막 써놓은 거 아닌 거 알죠? 예. 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죽어 있는 자도 예. 네.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죽음과 함께 있지 않고 죽은 자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네. 그게 이 고대의 두 분의 특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 자 이름 잘 봐서 하이데거. 자 요 분은 현대의 실존주의 사상가인데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낼게요. 잘 들어봐요. 이거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야. 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는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야 이거 보물 터지지 대답 좀 터지면 확 죽겠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인간 실존을 표현하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 아, 역시 양, 영. 우리 양동진님. 네, 잘 맞췄어요. 현존재.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문제 안에, 제시문 안에 꼭 들어가고요. 선택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요게 제시문과 선택지 속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벤다이그램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갑니다. 일단 에피쿠로스하고 하이데거부터 보지요. 에피쿠로스는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옳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고 영원 불멸을 꿈꿔야 되는가? 불멸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현대로 옵니다. 하이데거의 경우에 자 현존재 이야기했었고요. 실존 자각의 계기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하이데거에게서 중요하게 나오는 용어들 이제 많이 얘기했죠. 세계 내 존재라는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는 거. 요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이거는 단순한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게 현재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럴까? 한번 풀어가 볼까? 자,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그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네가 깨닫는 순간 현재 삶에 더 충실하고 현재 삶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야,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불안을 주지만 우리 그 불안을 극복해 보자. 그래도 더 나답게 살자. 이게 하이데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실제로 문학에 매치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갑법 맞출게요. 여러분들 을만 맞추세요. 오케이?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라고 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에피크로스죠. 자, 그러면 을 누구? 을 누구? 알 잘했자요. 하이데거 맞아요. 그럼 키워드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자, 현존재의 종말인 것이 죽음이긴 한데 그 현존재는 죽음이 사실 불안하긴 해. 하지만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살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그럼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1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 완전 키워드네. 1번 맞아요, 그러면? 2번.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냐? 아니죠. 불멸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아요. 그쵸? 그럼 요도 2번은 틀린 걸로 정답이네? 그럼 3, 4, 5번에서 또 맞는 거 확인해 볼게요. 을.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그렇죠.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끝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거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래요. 멋있는 말. 그래서 요거 맞고요. 네 번째, 현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는 존재이다. 아주 정리 잘하고 있죠? 그럼 다섯 번째 선택지.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 바른 인식이 필요해. 갑과 을 함께 엮어서. 그렇지. 정답 2번. 어때요? 쉽게 잘 풀리죠? 이거 사실 이론 베이스 없고 이러한 구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각 사상가로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사상가 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 훨씬 더 접근이 빠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풀수 있고. 요런 게 바로 생사간에 관련된 서양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옆에다가 조금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 지금 서양의 생사관 했잖아요. 근데 제가 1교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양의 생사관하고 엮어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도가 사상의 특징하고요. 여기 에피크로스의 특징이 있어요. 자, 도가 사상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별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기의 순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두려움 자체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따다다다다다 했어요. 자,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원자의 해체야. 경험할 수 없어. 우리는 불멸에 대해 열망하지도 않아.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들 공통점은 무엇인가? 요 공통점이요. 맞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도가와 에피크로스 같은 동서양 사상이 만나면 이러한 공통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플라톤이 들어가도 유사한 생각이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입장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서양의 크로스 문제로.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잘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주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퀴즈 한번 주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하는 얼굴 가리고 있는 사상가 누군지 맞추는 거첫 번째 퀴즈 한번 봐보세요. 느낌 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누군지 알겠어요? 막 힌트 주고 싶은데 막 하고 싶은데, 예, 힌트 주고 싶은데, 맞추겠는데? 이거 맞출 각인데? 아, 헷갈리겠구나. 어떻게 그래도 요거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니까 개입하지 않겠어. 잘하는데? 오, 좋아.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나갔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서양의 직업관이에요. 직업관 이야기하는데, 와, 이게 직업관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직업관에서는 특히나 아까 우리 판사하면 잠깐 마르크스 이름 기억나죠? 마르크스 선생님이 나오시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고퀄로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소재들이 나오는지 한번 만나봅시다. 자, 서양의 직업관에서는요, 플라톤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오고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근대의 새로운 그리스도교주의. 하지만 중세와는 다른 그 지점에서 또 출제가 되고요. 마르크스 선생님도 나옵니다. 요거 하려면 또 사회주의를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사상가 기반이야.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뭐가 있는가? 요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플라톤 사주덕론. 기억나요? 플라톤의 사주덕론? 자, 사주덕의 내용이 뭐가 있었더라?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요네 가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각각의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계층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죠. 역할이 분담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요, 각자의 역할이 민주적으로 교환된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오히려 질서가 무너진다고 봤거든요. 역할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요두 가지 정도면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요 내용을 통해서 근면 성실하게 노동한단 말이에요.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 성공, 이거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신이 나를 구원하실 사인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태도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토대가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추구. 자본주의의 토대, 정신적인 토대. 요거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각자의 사익 추구 인정하는 거. 요 지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마르크스의 경우에는요, 이 매뉴팩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의 분업이잖아요. 요 분업이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 인간 소외 가져오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서 분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이게 마르크스 입장이에요. 네. 자, 요 지점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선택지에 TMI로 많이 들어가진 않아. 마르크스의 분업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매뉴팩처를 의미한다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분업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유교. 자, 이렇게 쓸게요. 플라톤. 어때요? 이분들은 사회의 역할 분담, 그것을 통해서 충실하고 사회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역할 분담.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이분들은. 그런데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이 역할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분업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요 지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 포인트 하나에다가 두 번째 포인트는, 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이렇게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해서 자본주의 토대가 되는 사익을 추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사적 이익,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사적인 그 소유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왜? 사회주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막스 베버가 평가했다면, 마르크스적인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철폐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회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요 지점이 요거 고퀄로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의 내용 머릿속에 집어넣기. 하나, 둘, 셋. 자, 머릿속에 찍었죠? 그러면 갑니다. 플라톤하고 유교의 각각의 특성. 여기선 공통점 한번 가볼게요. 자, 질문할게요. 플라톤과 유교의 공통점. 뭐라고요?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 분담, 사회적인 분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역할 분담과 그것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덕. 물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건 아랫대. 유교가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 뭐 인의의 지 이런 덕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덕들을 실현하는 것과 인간의 직업 활동과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연결됩니다. 어때요? 이거 괜찮죠? 오케이. 플라톤과 유교의 공통점 봤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014학년도 9월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갑을 사상가들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갑. 제가 맞출게요. 여러분들은 을 맞춰주세요. 자, 갑 갑니다.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덕이야.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렇지. 플라톤 선생님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야. 잘했어. 야, 벌써 다 맞춰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플라톤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거 마지막 문장 있네. 어떤 거 유의해야 돼요?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쌤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우리 심동진님. 아,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자, 여기 좀더 집중해주세요. 그럼 1번 갑니다. 1번의 경우에는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고, 공인은 그릇 만드는 일에 정통하다. 그러면서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자는 될수 없다. 관리는 이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의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충분히, 아, 각자가 하는 일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맹자의 경우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을 구분하겠죠? 또 순자의 경우에는 예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덕성에 따라서 일을 분리시켜 주겠죠? 그런 역할 분담의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면, 이제 선택지 한번 가볼까? 자, 기역번. 갑은 모든 직업에 대한, 어머, 또 나왔어.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건 현대사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갑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시하는 건 뭐냐면, 선택의 자유 자체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덕에 따라서. 그렇게 분담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역 아웃 해도 될까? 자신 있어요? 옳지. 기역 아웃. 그럼 니은번. 을은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전문성 어때? 전문성. 그렇지. 농부는, 상인은, 공인은, 이렇게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는 거. 요렇게 말을 치환한 거야. 니은은 맞아. 잘했어요. 그럼 디귿번 가볼까요? 갑과 을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중시한다. 역할 교환을 갑이? 플라톤이? 아, 아니라고. 그래서 X. 설마 확인하고 싶다면 제시문 안에 나왔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건 사회의 해악이래요. 그래서 디귿 아웃. 아웃. 오케이. 1번. 갑과 을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에서 분업을 중시한다.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동서양을 넘나들어 두 사상가 입장을 공통점으로 추려내기에 적절했네. 그렇지. 그래서 리을이 들어간, 니은 리을이 들어간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 정도, 요 정도 할수 있겠죠? 와,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렇지. 4번 잘 맞췄어. 야, 바로바로 실시간 여러분 문제 풀어버리는데? 하, 우리 클래스가 이 정도야. 그럼 우리 서양의 직업 관에서 요소지 한번 보자. 아까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죠? 답은 4번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동진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유교도 역할 교환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역할 교환 문제 이야기할 때 역할 교환 자체는 플라톤에게서 안 된다라고 딱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라톤이 들어간 경우에 그 선택지를 꼭 쓰게 돼요. 플라톤에게서. 그래서 문제 풀때 우리가 무리하게 요 이론을 이 사람한테 굳이 넣어서 판단이, 진위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히 한 사람에게서 X냐, O냐, 요거를 겨냥한 선택지가 꼭 들어가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서양의 직업관 프로테스탄티즘과 마르크스 이야기할 때,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우에는 직업 소명설 이야기하고요. 구원 예정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어떤 부를 쌓게 되는 거, 성공하게 되는 것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한 이론들이 있죠? 역사 발전 5 단계설부터 쭉 가서 이분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의 매뉴팩처라고 하는 분업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요거.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공통점 있을까요? 자, 우리 1교시 때 워밍업 잘했으니까 2교시 때 한번 워밍업 이제 그걸 토대로 한번 유추를 해보자. 프로테스탄티즘과 마르크스의 경우에 직업이나 노동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좋았어. 자, 아멘. 여러분들 꼭 맞추시기를. 네.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우에는 나의 노동은 신이 주신 명령이야.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웃사회 봉사하고 신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라고 보는 거.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나의 어떤 생계 유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종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또 반면에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 그러니까 단순한 생계 유지 이상의 자아실현의 문제야. 그러니 공통점은 자, 서로 이야기하는 바는 달라지겠지만 공통점을 추려내자면 직업 활동은 생계 유지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보는 점은 같아요. 요런 수준. 그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네, 가볼게요. 네. 야, 매뉴팩처, 와, 철자까지 정확히 쓰는데? 야, 진짜 하이레벨이다. 예. 네, 자, 가볼게요.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내가 갑, 여러분들이 을? 오케이? 응, 갑.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돼. 그래서 노동소외가 일어나. 그래서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는 거야. 잘했어. 그래, 맞아. 문과의 힘이야. 그렇지. 마르크스지. 마르크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어. 원래의 본래적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이야. 근데 자본주의의 매뉴팩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됐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렇다면 을은 뭐야? 을. 자, 을. 사상가로 맞춰도 좋고요. 그냥 학파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자, 요거 꺽쇠가루 안에 요 한자가 소명이거든요. 소명. 소명을 이야기했고요. 신의 부르심, 구원 예정 나왔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 나 너희들 댓글 잘 보고 있는데. 이름이 바로바로 이렇게 안 나와. 그 점은 정말 미안해요. 이름을 못 불러주고 바로바로 못 불러줘 미안한데, 다들 너무 잘했어. 을은 프로테스탄티즘 하면 돼. 잘했어. 역시 우리 동지들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선택지 한번 가볼까? 기역번 갑은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인 분업을 강조한다. OX, OX, OX. 맞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런 것도 메모해두면 좋지. 자, 기역번은 일단 사회적 분업을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X, X. 자, 그러면 니은번. 을은 노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니은번은 맞아요. 화면 바꿀까요? 다음 화면 갈게요. 갑과 을은
가분율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어때요? 이거 갑하글을 잘 읽어야 돼. 요거의 경우에는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을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갑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축적 말고 이제 공산사유로 가야 되니까 갑은이라고 하는 이제 주어가 틀리죠. 그래서 디귿번 아웃이야. 리을번 요거네. 자, 다 같이 볼까? 갑과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렇지. 그렇지. 요거 정답이야. 그래서 봐봐.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너무나 이번에 진짜 맛깔나게 잘 개발을 하셨다. 나온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각 사상가의 공통점을 유추해내는 훈련을 통해서 니은하고 리을 들어가는 정답 3번. 어때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거 2015년 문제지만 문제 정말 샅샅이 뒤져봤다고 정말 좋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직업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교와 마르크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 유교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역할 분담 이거 얘기했었죠?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의 역할 분담이라고 쓰진 않지만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 예에 따른 역할 분담, 사회적 분업,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에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분업, 매뉴팩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요거, 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업관에서는 분업, 사회적 역할 분담 이게 꼭 나와요. 자, 요게 실제로 동사형을 넘어서서 어떻게까지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서술형 평가예요. 자, 제가 3교시 때도 잠깐 이야기할 텐데 서술형 평가로 나오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무 문제를 30분 안에 엄청 집중해가지고 풀다 보면 의외로 시간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제시문 읽어낸 다음에 요 선택지들 읽을 때 갑과 을의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문풀 좀 해본 친구들은 요 느낌 안다. 알 거야. 그럼 가볼게요. 일단 갑 누군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그럽게 하고 노심, 어떤 사람은 몸을 수그럽게 한다 노력, 백성은 항산이 없다면 항심도 없게 된다. 누굴까? 동양의 사상가야? 유교 사상가? 누구? 그렇지. 맹자. 그렇지. 잘했어. 우리 사동진님 아주 잘하고 있어. 맹자. 오케이. 그러면 1번.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서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해서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노동소외, 인간소외 일어난다. 누구실까? 마르크스. 그렇지. 매뉴팩처.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들 너무 잘한다. 좋아. 그러면 갑은 맹자, 을은 마르크스 두고 주어에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사상가 갑을의 직업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서 보면 갑, 맹자는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 있다. 키워드 그대로 잘 들어갔어. 대인, 소인, 역할 분담, 노력, 노심 다 들어갔죠? 잘했어. 그러면 니은범, 갑은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항산이 마련되어야 되니까. 좋아. 그러면 디귿번 을은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된다. 종속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인간 소외가 일어나게 되는 문제죠. 좋아요. 그럼 리을번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을은 기본적으로 보죠. 야, 느낌 알죠? 이거 정답이 거의 끝에 잘 가있어. 그렇다고 무조건 5번 찍으면 안 돼요. 네.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 누가 부정할까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마르크스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키워드 뽑아낸 거라 서로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5점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력을 높여줬으면 좋겠어. 점수 빡빡빡빡 올라가기를. 그래서 서양의 직업관까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서양의 예술관 가야 되네요. 느낌 오죠? 지금 이제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퀴즈 얘기할 것 같죠? 두 번째 퀴즈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군지. 자, 보겠습니다. 야, 이거 생김생김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분들 얘기하다가 딱 이분 마지막에 나오니까, 눈치로, 야, 벌써, 야, 잘 맞추고 있다. 생윤남신님 들어왔어요? 다들 보고 싶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반갑다. 직업관까지 했는데 어때요? 지금 다잘 소화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술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술관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수능 개념 때 직업관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한번 수강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숙제를 내줬는데요. 오, 상당히 친구들이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난 혹시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좀 소극적이거나 좀 창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습니다. 혹은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꿈 이야기도 나오고 직업 이야기도 나온 김에 또 하이데거가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존재라면서요. 아이, 조금 창피하지만 우리 내꿈 이루어져라! 그런 마음으로 자, 자신의 단기 목표도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좋아요. 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좋아요. 뭐 하다못해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좋아요. 내가 언젠가 꼭 한번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에라 이루어져라라는 마음으로 한번 좀 써주세요. 이루어져라. 네. 자, 쫙 쓰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제를 이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 꼭 서울대 의대 리얼? 진정? 서울대 의대? 네. 그쵸? 참 재미나네요. 네. 에듀윅 가려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 가기로 해서? 에. 자, 하나하나씩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재밌네. 이렇게 빠져드네? 여러분들 댓글에. 빠져든다. 연대 가고 싶다 했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연대 합격한 선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 자, 그러면 예술관 가볼게요. 네. 서양의 예술관 이야기할 때는요. 자, 어렵지 않은 주제니까 꿈도 적고 제 설명도 들으면서 가볼게. 자, 예술관에서는 크게 두 사람, 플라톤하고 칸트 이두 분. 그러고 보니까 플라톤 선생님은 계속 나오네. 플라톤 오늘 제가 언급을 많이 했죠. 플라톤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쵸? 네. 플라톤 선생님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제 예술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렇지. 이데아 이야기가 또 나와. 이데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인간들이 어떤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칸트 선생님은 미는 선의 상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제꿈다 보고 있어요? 요 얘기도 어렵지 않죠? 그럼 요 얘기는 어때요? 칸트 선생님은 예술관에 문제로는 잘안 나오셔. 왜냐하면 바쁘셔. 왜일까? 다른 고난도 문항에 워낙 많이 넣으셔서 예술관까지는 찾아오지 않으셔. 주로 플라톤 선생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받으면 어떨까요? 자, 짠! 가볼게요. 플라톤하고 유교를 한번 엮여볼게요. 플라톤하고 유교. 어떻게 느낌 좋아요? 와. 야,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보니까, 자, 가볼게요. 플라톤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에 영향 줘야 되고,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 영혼 3분설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 두 글자 얘기했었는데, 예, 기억하세요? 예, 그 예, 요거. 그렇지. 1교시와 2교시는 그래서 완전체?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한번 뭘까? 한번 째려볼까? 공통점 뭐가 있을까? 맞아. 이두 분이 봤을 때, 두 학파에서 봤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긍정적인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인격 완성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인격 완성에 도움 줘야 된다.
어때요? 이 정도 괜찮죠? 그러면 이 내용을 두고 우리 문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2014년도 6월 문제인데요. 발문 보면 딱 느낌 오지 않아요? 갑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이야. 이런 거야. 둘의 공통점 물어보는 거야. 난도는 높지 않아. 하지만 사상가 기반이 돼야 헤매지 않고 정확히 풀어. 자, 그럼 갑번 갑니다. 여러분들 1번 맞추는 거예요. 갑. 성인의 돈은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천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세 속의 음악은 모두 음탕하고 상스럽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이 예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인격 완성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예약은 1교시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예약을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가 입장이거든요. 포인트는, 아, 그래. 예술은 인간의 인격 완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줘야 돼. 라는 거고요. 1번 누구야? 1번. 1번.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에서 우아함을 주고 영혼을 활기차게 만들어 음악을 올바로 교육받으면 사람의 정신이 우아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신이 우아하신가요? 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 누굴까요? 이데아를 모방하는 그런 우아한 음악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플라톤이야. 그 플라톤을 딱 두고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세팅 끝났으니까 선택지 가볼까요? 기억법. 음악은 좋네.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예스. 기억 꼭 들어가야 돼.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야? 그럼 니은번. 음악은, 아하, 독립적인 순수 예술로 존중해야 하는가? 이거 X지. 여러분들, 기억하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수 예술론과 참여 예술론 이야기할 때요. 순수 예술론은 예술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예술 위한 예술.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참여 예술론은, 아니야. 인간의 인격 완성에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도덕성 완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런 표현들로 자꾸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은 갑을 사실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표현이야. 그렇죠? 자, 기억번은 두 사람 다 예스, 니은은 두 사람 다 노노. 그럼 기억번 일단 킵. 오케이. 그럼 디귿번 가볼까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하니? 갑번 예스. 음탕하지 않게 순화하고, 1번, 어때? 우아하게 만들고. 그렇지. 디귿번도 둘다 예스. 그럼 리을번, 음악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돼? 이게 핵이네. 음악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돼? 라고 묻는다면? 예스. 그래서 리을까지 들어간 기역, 디귿, 리을. 요게 정답 되겠습니다. 요렇게 예술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인정했지만요. 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상가로 나온다 그러면 플라톤 선생님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 칸트 선생님은 바빠서 여기까지는 잘안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 우리가 문항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요 표가 뭐, 맞아요. 이동진님 고마워. 요 표가 순수 예술론, 참여 예술론. 여기에서는 요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우리 개념 정리할 때요. 효율적으로 빨리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거 표로 정리하는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에, 맞아요. 도덕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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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맞아. 칸트 교수님 바빠. 우리 3교시에 잠깐 만나뵐 거예요. 예, 요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예술론에 관한 거 우리 다 풀었는데요. 이론 윤리학. 요거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요거 마지막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뭐 하겠어요? 오늘의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누구셔, 이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도 얘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피디님이 저거 히틀러 나온다고. 히틀러 아니에요. 예, 그런 비슷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주길 바래요. 기대된다. 요거 맞춰주면 진짜 찐인데. 자, 이론 윤리학 서양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 몇 시간을 우리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한번 추려볼게요. 이론 윤리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그리고 도덕과학적인 접근, 이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분명 나와요. 일단 이 칸트 선생님 바쁘신 분. 이분과 공리주의 경우에는요, 다른 응용윤리에 적용돼서 고난도로 반드시 급 사상 베이스로 깔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도 꼭 해놔야 되고요. 그 자체로, 그저 이론 윤리학을 물어보는 한 문항으로 꼭 나오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잘 닦아주면 좋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요 정도는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두면 좋구나. 요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칸트 선생님의 경우 정언, 명령, 의무, 의식, 도덕, 법칙, 실천, 이성 이런 키워드들 나옵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유용성의 법칙, 효율성의 법칙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칸트 선생님이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용어들을 쭉 깔고 나서 차이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칸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요, 아, 야, 나는 어떤 행동이 옳은가 판단할 때 결과보다는 그 행동의 동기, 의무를 따랐는가 라고 하는 요게 더 중요해. 나는 그 행동의 결과, 높. 이익, 행복, 그 자체, 높. 이게 칸트 선생님이에요. 그에 비해서 공리주의, 우린 완전 결과. 완전 행복, 이익, 이거 완전 중요해. 이렇게 보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동기나 의무 자체보다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 어때? 이거 접수 가능하죠? 이 정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럼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 있어. 요 분들은 공통적으로는, 아, 우리가 행위에 적용해야 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말하자면 이론 윤리학인 거야.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이 도덕적인 원리를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요거 따져본다는 거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요, 야, 우리 3월 학평 또 연기되긴 했지만 3월 학평 봐야 되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문제거든요. 생윤인데 이 정도로 들어갔다? 한번 봐봐. 갑이 정언명령 얘기했으니까 칸트 선생님이야. 칸트 선생님은 딱 칸트 선생님 느낌 알지? 그 느낌. 을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의 원리야. 자, 그럼 간다. 1번. 갑은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될수 있다고 봐. 그럼 갑은 자연적인 경향성의 동기가 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아. 그럼 을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요 내용 자체가 규칙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규칙 공리주의적 입장이잖아요. 야, 이래서 3월 학평이 은근 어렵다. 규칙 공리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맞아. 그럼 4번. 을은 행위의 결과 무관한? 무관한? 무관하지 않아. 그럼 5번. 갑과 을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비춰서 도덕성을 판단하느냐? 아니, 그 행위가 도덕 원리를 따른든가? 그거에 비춰서 판단하거든. 그래서 요거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적절한 것은 3번이고, 3월 학평 정도는 이론 윤리학 꽤 깊이 들어간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 무난한 스타트 원한다면 요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 어떨까?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오늘 내용 전체 다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새 퀴즈 다 맞추셨어요? 요거 출연했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론 윤리에 관련된 서양 사상가들을 모아서 생사관, 직업관, 예술관, 그리고 이론윤리 자체, 이렇게 클리어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 2강이 뭔가 완전체가 되면서 기본적인 8문제를 넘어서는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 본격적으로 지금 학평 이야기했잖아요. 학평 고득점을 하려면 좀더 예리하게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순간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홍별주, 임별령, 홍동지와 임동지는 당첨이 되셨어. 어이씨, 너네 진짜 찐이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았어? 셋을 완전히 다 맞춰버렸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EBS 아이디와 이름을 EBS 아이 골뱅이 EBS.co.kr 정확하게 불렀죠. 자,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니, 2교시 완전 또 순삭인데? 3교시도 기대되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좋고, 그리고 꿈 장학생 멋진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기분 좋게 3교시에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모두 멋져요. 다음 세 번째 시간, 그때도 잘 완성합시다. 세 번째 시간에 만나요. 주빠!